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폭타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 주간 운세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예, 좋은 일들로 꽉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 순백의 하얀색 타로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눈동자 타로도 있고요. 자, 느낌적인 느낌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주의 주간 운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럼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예요. 자,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칼이고요. 이 칼이요,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무너지는 탑이라는 타로고요. 또 역시 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좀 정체기가 올 겁니다. 예, 일단은 예, 진행이 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짜증을 부린다던가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예, 진행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좀 다를 거예요. 여기 가면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해골인데요, 해골의 눈동자에 이렇게 가부좌를 튼 사내가 앉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타로는 어머니 타로예요. 자, 비즈니스적인 예, 여러분의 한 주는요, 어머니의 타로, 좀 용서하고 포용하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무너지는 탑 키워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3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참아주시고요. 예, 이번 한 주는 절대 어디 가서요, 여러분의 속마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면을 쓰고 한 주를 보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누군가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전해지고 예, 밖으로 새어나가서 여러분은 예, 더 곤란한 예, 처지에 빠뜨리게 할 겁니다. 그냥요, 혼자서 삭히시고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예,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요, 그냥 좀 참고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요 타로는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 전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그리고 이 타로는요, 춤을 추고 있죠. 예, 여러분의 인생과 춤을 추래요.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일단 그냥 쉬어가는 한 주, 하지만 연애에서만큼은 대단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리고 예, 기다리던 그런 소식 예, 들려올 거고요. 자, 춤추래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 이 타로는요, 연상일 거고, 대인관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예.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재회운, 연락이 올 겁니다. 짝남과 썸남. 예. 이번 한 주는 그냥 비즈니스는 좀 멈추고 그냥 여러분이 좀 참아주셔야 돼요. 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예, 그냥 뭐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예, 약속 잡으시고요. 짝남과 썸남 제외 연락이 오실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예, 그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 가지시는 거. 연인과 대인관계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예, 뭐 힘들다,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요런 하소연 늘어놓지 마세요. 스트레스 아마 받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요. 그냥 나 만나서 이렇게 뭐냐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이 거기에 자꾸 일을 끌어들여서, 예, 얼굴 찡그리고, 예, 안 좋은 얘기 늘어놓느냐. 그분들이, 예,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인연, 예, 그런 게 이번 한 주 들어 있고요. 일과 뭐 연애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30점 좋지 않지만, 예, 재회라는 키워드 그리고, 예, 인생과 춤을 추래요.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자, 그럼 연애 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이 경우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가볼게요. 자, 일주일을, 자, 기다려라. 예. 비즈니스, 뭐, 준비하는 일, 기다리던 소식 있으셨나요? 이번 한 주는 좀 지나가시고요. 그래도, 예, 대인관계 좋았고, 뭐, 연애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요타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악마입니다, 악마. 예. 좀 비즈니스는 조금 정말 좀 부담스러운, 예, 라이벌도 등장하고요. 원하는 결과가 이번 주는 아닐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번 주 지나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도 있었고요. 예. 연애, 짝남과 썸남 제외, 예, 다 좋았어요. 다만 여러분 힘든 거 그분들한테 하소연만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악마는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것도 그렇고요. 일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마 라이벌이 등장할 거예요. 라이벌이 등장한다는 거, 예, 요걸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 예, 전체가 있고요. 예,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이 눈동자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 그런 눈동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창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 그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창끝을 겨누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지? 이런 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요타로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나타내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스럽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 라이벌, 그리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요, 누가 해도, 그리고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그런 일이에요. 뭐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전차입니다.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여기 메비우스의 띠, 황금의 동전 2번 타로예요. 반복될 겁니다. 그건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안 좋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 그렇게 좀 곤란을 겪는 거지. 이 악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막 쏘아 붙이고,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지. 내 몸에 뭐 묻은 결을, 뭐 먼지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뭐 진짜로 피도 눈물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실수에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실수가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든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짱남이든 썸남이든 자 재회이든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요. 절대 선택을 바꾸지 마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차입니다.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에 갑자기 이거 해볼까? 라고 여러분이 흔들리신다면 그거는 요 악마들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그리고 완벽하신 거예요. 그런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자, 요 선택지는요, 제가 내 인생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융통성 있게.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이요.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나요? 실수했나요? 자, 여러분이 좀 융통성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런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마, 태클을 거는 사람들 티 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앞에서는 알았다 알았다 해주세요. 자, 가볼게요. 절대 대립하거나 싸우지 마시고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중형의 타로입니다. 융통성 있게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이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키워드예요. 전차 있었어요. 절대로 생각을 바꾸신다거나 이번 한 주에 무언가 다른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는 없습니다. 조화와 절제, 균형. 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럼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한 주 정말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선택지가요, 와, 빡셉니다. 자, 어느 것 하나 예, 피해갈 예, 좋은 선택지가 없는데요. 와, 자, 웨딩과 장미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특히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연인입니다. 연인에서 웨딩이니까 뭐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좋은 타로인데요. 여기 이렇게 장미꽃도 피어나잖아요. 자, 근데요, 여기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와 고민을 암시하는 번개가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예,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예, 기다려라. 좀 더 지켜봐라. 하늘에 붉은색 태양, 목적 달성과 열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인데 때가 장미꽃이 피어나고 예, 때가 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웨딩이면 아, 이게 이렇게 좋은데도 이번 한 주는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아, 여기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눈동자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예, 힘드시고 슬프실 거예요. 와, 연인 관계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요 타로는요, 양면성을 암시합니다. 예, 웨딩, 뭐 장미꽃을 피운다. 기다려주세요. 이번 한 주는 자, 소식 들려오지 않을 거고요. 요거를 조금 대인관계로 확대 해석하자면 대인관계는 무난합니다. 예,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 자, 비즈니스도 역시 예, 여러분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던 일 하시면 되세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냥 평범한 일주일 되실 거예요. 울고 있어요. 아, 좀 슬퍼요. 야, 큰일 났네. 어쩜 이렇게 힘들죠? 다 이렇게 선택지가 힘들 수가 없네요. 자, 기다리시던 이 연인 사이, 예, 그게 무엇이 됐든 이번 한 주는 좋은 소식 없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좋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예, 머리를 쥐어 뜯지 마세요. 그냥, 예, 어차피 마음을 좀 놓으시고요. 놔버리세요. 취미생활 하십시오. 취미생활 차라리. 네.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맛있는 거를 드신다든지. 자, 이거 뭐 고민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웨딩이니까 연인이 굉장히 좋지만 이번 주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시고요. 한 주 지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대인관계 좋아요. 하지만 여기 나쁜 것도 있어요. 보이시죠? 예, 여기 이렇게 표정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대인관계 암시하고 있고요. 자, 비즈니스도 그냥 평범입니다. 평범. 예, 평범하실 거예요. 자, 어쩜 이렇게 선택지들이 모두 하나같이 아, 빡세네요. 자, 여기도 역시 자,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입니다. 예. 와,
예, 그냥 평범하실 거예요. 예구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딱 평범. 그게 비즈니스구요. 내 사랑의 해답. 가끔씩 깜짝 쇼도 필요하다. 아, 깜짝 쇼. 뭘까요? 깜짝 쇼. 예. 요거 한번 가볼게요. 하, 악마입니다, 악마. 아, 예. 자, 깜짝 쇼도 필요하지만요. 예, 이번 주는 좀 조용히 넘어가시는 거, 예, 저는 추천드릴게요. 책하고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쇼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요. 그 깜짝 쇼의 결과는 이번 주는 아니에요. 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연애 쪽에서 여러분의 깜짝 고백이라든지 이런 깜짝 쇼가, 예, 당장은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지나서 이제 좋을 겁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장미꽃은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봉을 잃은 스스로를 깨부십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깜짝 쇼도 좋지만 저는요, 아, 그래도 당장 반응이 좀 있어야지, 그죠?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좀큰 기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뭐 움직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다음 주로 이어질 거니까,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한주 응원할게요.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제가 이 주간 운세나 뭐 다른 타로 제너럴 리딩 하면서 사심이 들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요, 아, 이번 주 너무 왜 이러죠? 이네 번째 선택지는 제발 좀 좋은 타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아, 진짜 이것도 힘드네요. 예. 자, 뉴 러브 있으니까 이건 뭐 연인이라든지, 예, 요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좀 확대 해석하자면요. 역시 요거는요, 조상님들이 보호하사, 예, 여러분의 두루두루 알고 있는 인맥들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아,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벽에 기댄 실망한 사내의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시뻘건, 예, 찡그린 표정과 해골바가지. 자, 이 타로는요, 이제 사냥감이, 예,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결과를 기다리신다던가, 예, 추진하시던 일이 벽에 막힐 겁니다. 벽에 막히는데요. 예. 귀인이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아, 그냥 만만한 한 주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은 재외, 짝남, 썸남, 예, 그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귀인 들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귀인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고 나아지실 거예요. 요건 괜찮아요. 그리고요, 위로받으십시오. 예,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일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료를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뭐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예, 짝남이라든지, 예,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요, 얼마든지 털어놓으시고 하소연하시고, 자,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자,
자, 그럼 그나마 그분들이요, 여러분 편을 들어줄 거고, 예, 위로를 해 주실 거고, 그래서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눈이 가려졌고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예, 이렇게 여인을 쪼고 있습니다. 담아두시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두시면 큰일 납니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때그때 풀어버리셔야 되니까 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야, 그거 예, 꿍하게 계시지 마시고 자 그나마 연인으로 잘 풀리니까 찾아가셔서 위로받으시고요. 뭐 귀인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요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빛이 나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일이 예. 좀 꼬인다고 해서 예. 전차는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좀 차분하게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귀인 있으니까 그거 고민 상담하면서 많은 부분 풀어질 거고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 춤을 추고 있는 자 여인이에요. 지금은 좀 마이너스지만 금방 플러스로 돌아서실 거예요. 항상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아시죠? 그런 한 주에서 이번 주 뭐 체력적으로라든지 감정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한 주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힘이 빠졌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그래도 귀인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연, 연인한테 위로를 받으세요. 예.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담아놓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연락하십시오. 뭐가 어쨌든지 간에 예, 먼저 연락해서 풀어버리세요. 예. 여러분의 스트레스까지도 같이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는다든지 벽에 부딪히면은 그거를 무리해서 뚫고 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다시 찾는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역시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의심의 여지도 없다. 예, 좋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네요. 부담스러운 자, 한 주가 되실 거지만 괜찮아요. 귀인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요거 가볼까요?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예. 먼저 연락하십시오. 일단 질러 보시는 거예요. 짝남, 썸남 제외에 다 좋습니다. 뉴러브 있죠?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촉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만나시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긍정적인 분들과의 일단 만나보시는 거지 촉이 안 좋다 그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빡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예. 아,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예. 이번 한 주 힘든 한 주 예상됩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그런 한 주 되실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되 예. 먼저 연락하시는 거 다 좋은데 예. 연인 사이에서 예. 연애운 안 좋다 싶으시면 일단 피하세요. 무리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 막 연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촉이 안 좋다 그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요거는요. 먼저 연락하라. 그 정도로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네 개 선택지가 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 아,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요, 뭐 이럴 때가 있겠죠. 자, 뭐 이번 한 주 잘 지나가시면 다음 주는 또 새로운 한 주 펼쳐지니까요. 귀인도 있고 뭐 뉴러브도 있고 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응원 드릴게요.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